안녕하세요. 오직 눈 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눈이 쌍꺼풀 수술한 다음에 짝짝이가 된다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과연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요. 수술하고 나서 불과 5일째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한쪽 눈이 덜 떠지는 것을, 왼쪽 눈이 덜 떠지고 바깥쪽이 처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칭의 눈으로 교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냥 다시 수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짝짝이 눈이 되었다면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이분은 왼쪽 눈에 안검하수 증상이 있고 바깥쪽에 예를 들자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눈이 안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눈물샘이 크다든가 그런 원인들을 파악하고 나서 수술을 하는 것이 대칭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